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곱부려 울며 입맞추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드디어 창세기 50장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세기 50장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을 우리 개인창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쭉 가서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잘되는 사람 꼴을 못 봅니다. 순간순간 사탄의 전략에 따라서 먹지 말아야 될 무화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잘 살아가면 미워 죽겠는 마음이 생깁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사건입니다. 퓨니마 티쿠스니까요. 우리는 천국 배우입니다. 퓨니마 티쿠스 천국 배우인데 우리를 고용한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분도 그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색을 하고 또한 우리에게 배역을 주십니다. 눈물을 달달하게 흘리는 배역을 한번 해봐.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 마음부터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마음도 안 고쳐지고 영도 바꿔지지 않는데 무슨 기도가 올라가겠습니까? 기도는 내 자체부터 놓아야만 합니다. 나를 놓지 못하니까 상처라는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나서 알을 부화시켜놓고 가는데 그거를 마곡이라고 그래요. 마곡은 꼭 응답받을 때 하찮은 거 하나를 안 하고 가요. 그래서 99.999 해놓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성향을 너무 잘 압니다. 아버지 앞에 다 바치지 못한 결과로 에덴 동산의 옛뱀의 작전이 보였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남편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혹을 하니까 덥석 물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이 뭡니까? 기대감이 없어져요. 행복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 고난 마취제로 아담에게 눈물을 주셨습니다. 고상한 눈물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울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사이클에 맞춰서 마귀의 조종받아서 울다가 보니까 기도가 안 올라가고 기도가 안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내 심령이 착잡해요. 기도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방을 주면 악한 우수, 필요라는 운명에 요것이 필요라는 운명이에요.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해야 마귀를 이기죠. 적당히 은혜 받아갖고는 마귀를 못 이겨요. 은혜의 타락이 오해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여전히 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미드라시를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출생 배경서부터 불행하잖아요. 쉐키나는 미드라시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분이 예배가 우리의 신분 세탁인데 자기가 신분을 결정해 놓으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고난을 받아야 할 신분이야. 고난의 복장, 무조건 순종을 하자. 이 고난의 복장은 순종인데 왜 나는 지도자한테 대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대드는 것인가?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거기에 딱 찍힌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몰래 뗀 거예요. 성경은 무섭지 않으면 해석을 안 해줍니다. 오해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잘한다고 입력을 시켜요. 그거 알아보면 뭐는 건데요. 서기관들이 몰랐습니까? 성경을. 바리새인들이 몰랐습니까?
기득권인 저와 여러분이 모릅니까? 잘 아는데 매개체 역할인 퓨니마티코스 영적인 안경을 써주시지를 못해서 아버지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오고, 그죠? 아브라함이 니므롯을 죽이려고 했을 때 노아의 집으로 피난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 속에 완전성을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장례식 과행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한평생 발자취를 보면 참으로 불쌍해요. 가련해요. 다 공감이 되어져요. 뭐를 보면요? 환경을 보면요. 그런데 믿음을 보면 이해가 안 되어져요. 똑같이 메시지를 선포받으면서도 나는 성향의 은혜를 못 받는 성향이고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성향인데, 여러분, 성향 따지는 분들은 다 지옥에서 불평하고 있어요. 내 자식들이 겪어야 할 고난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 제조기 우리 부부인데 둘밖에 제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시는 대로 힘 가는 대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깨쟁이였습니다. 불편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아버지 영어고 맞아지는 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래요. 거룩이라고 그래요. 임이라는 전치사 함께라고 그래요. 본문 배경 설명을 간단히 하고 지나갑니다. 본문은 믿으라 씨는 성경적이라고 그러지만 본문의 추석가들은 애굽의 국장으로 지금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국장. 야곱은 요셉에게 형제들을 부탁했습니다. 왜냐? 허점이 다 보이잖아요. 자식들이 허점. 유튜브 검색해서 잘 산다고 하지만 허점이 보여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앞에 기도도 안 해보고 그것부터 찾아봐요. 절도자요, 강도자입니다. 부모에게 맛깔스럽게 물어보면 부모님들은 얼마나 예뻐할까요? 시간시간마다 자녀방에 가서 아버지, 두 자녀가 홀리랜드가 돼야 되는데 제가 홀리랜드가 아직 덜 돼서 자녀에게 영이 흘러넘치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를 보세요, 아버지. 이거를 보세요, 아버지. 기도거리는 수도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 약점과 단점을 보지 마시고 아버지가 그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을 보여야 내가 그분 밑으로 들어가요. 판단은 제사장과 사사와 목회자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 제조기가 주의 종이니까요. 둘로스 신의 승인표. 그분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내려가십시오. 지역으로 내려가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좀 내려가십시오. 지금 부자 될 군번이 아닙니다. 깨달을 것을 다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본래 말씀은 기업입니다. 도라는 하나하나, 점 하나까지 히브리어에는 면류관이 써져 있다는데 개인마다 산더미 많은 면류관이 쌓아놓고 아버지께서 기다린다고 미드라시는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게 뭐예요?
면류관을 조건부로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부모님들은 자녀의 하나님의 영광의 밑거름이 되어야 됩니다.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녀의 방에 가서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울어보세요. 나의 부족한 것이 여기에 나오는군요. 그러면 내 자녀가 나만큼 깨달으려면 수도 없는 시간이, 세월이 지나가야 돼요. 그거를 지금 깨닫게 도와주세요. 기도는 운명을 바꾸고, 기도는 환경을 바꾸고, 기도는 생각을 바꾸고,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고, 기도는 지옥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결제자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시니까요. 와이오메리 엘로임이면 벌벌 떨고, 바보 용법 접속사니까 과거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감성 그거로 됐어. 이제는 새 사람 됐어. 내 영과 몸에다가 귀신의 속성 넣지 마. 지금 그것이 나오는 거잖아. 너는 만나라는 말씀에 처방을 줬어도 왜 이렇게 배설물을 많이 여기다 저기다 뿌리고 다니니? 배웠으면 도전하는 게 믿음입니다. 도전은 남이 해주지 않아요. 도전을 주저주저하시는 분들은 멘토의 말을 잔소리라고 그래요. 잔소리는 뭐죠? 감정 섞인 항변이에요. 감정이 부딪히면 기팀, 동풍이 와서 42년 동안 박살나요. 애굽 사람들이 왜 야곱의 아버지를 국장으로 치렀냐면 7년 감옥이면 후유증이 42년 간대요. 42년. 그런데 2년밖에 안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명했으면 아, 그 사람 아까운 사람이야. 하나님은 무척 좋아하셨겠지만 우리는 안타깝네. 그렇죠?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스키나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영양분은 죽을 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하늘 식사가 쉐키나입니다. 쉐키나가 없는 분들은 이유가 많아요. 그 말 좀 고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데 그것도 우리는 못 고치고 있잖아요. 그것도 못 고치는데 무슨 환경을 고쳐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무조건 내 몸을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라이를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5대 제사를 지금 다 드리고 싶습니다. 번제로 드리고요. 제가 봐서 만족하면 하나님도 만족하겠죠. 소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13살 되면 다 드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했으면 모든 사람하고 화목해야 돼요. 이게 화목하지 않으니까 너 병하고 싸워라. 너 기도하는 시간에 병하고 싸우고, 은혜 받는 시간에 감정하고 싸워라. 이렇게 화목하지 않으니까. 화목은 십자가입니다. 아버지 새로 십자가를 95kg을 감당하면서 이웃에게는 40kg을 감당합니다. 십자가의 총 몸무게는 135kg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처방을 받으면 부담감이 확확 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다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서히 죽음의 사자가 야곱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스키나가 야곱의 영혼을 감쌉니다. 이때 그 영광을 감싸는데 그 영광 불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호흡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 불이 야곱의 입술에 입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쉐키나 영광의 불이. 그럼 뭐예요? 뜨거우면 자존심이 없습니다. 설 뜨거우니까 됐다고 그런 거죠. 완전히 태워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허리가 한두 뼈가 부러질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불이 야곱의 시신에 벌레가 오지 못하고 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썩지 않게 만들어줬는데 요셉이 방부제를 넣어서 요셉의 생명을 제일 짧게 단축했다고 나와요. 뭐죠? 최종 처방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고쳐서 오는 거. 여러분, 다 해놓고 마구간테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네가 마음을 열면하고 그랬잖아요. 심령을 보고 저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손익계산서가 있잖아요. 누구를 기도해 주는 게 더 빨라질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이 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보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천국 보험입니다. 여러분, 보험이나 적금을 들여놓고 아까워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는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의 헌금은 천국 보험인데, 천국 저축, 재형 저축인데 응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이미 들어갈 세계를 다 보여줬다고 그래요. 야곱이. 그렇죠? 그럼 세키나 빛이 뭐예요? 지혜종의 처방에 순종을 하면 응용력이 생겨져요. 어떻게 날마다 밥은 이렇게 비벼 먹는 거야? 응? 콩을 지금 안 먹으면 늙어서 많이 먹어야 돼. 이런 걸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죠? 자,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이제 배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갈바차를 단장했습니다. 요셉의 부인 아스낫도 같이 울어줄 여자들을 모아서 왔습니다. 호곡꾼들. 요셉을 칭찬 금방 했습니다. 7년에 가물었으면 42년 동안 고생해야 되는데, 본래 가나안 땅의 노아시대 때는요, 한 번 심어놓으면 40년 동안 계속 수확만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의롭게 살아가면 40년 수확을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암흑세계가 과정입니다. 미드라시는 암흑세계를 조명으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은 불안하지만 처방은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리번 처방이 효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수년 전에 처방 내려준 거 했습니까? 짜증내고 힘내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지쳤다고 그러고 그래서 현실적이 온 거예요. 시키는 대로 만들어 놨으면 지금 또박또박 계절의 입금이 돼요. 계절의 입금이. 에? 환경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수종드는 의사에게 향재를 아버지 몸에다가 넣으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미라로 만드는 것이 장례 예식이었고 왕족과 귀족이 예식이었습니다. 간단히 간단히 맞추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눕혀놓고, 그죠? 코에다가 갈고리를 넣어서 뇌를 다 빼내요. 코에다가. 왜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 향재료를, 방부제를 넣어요. 옆구리를 째고서 갈고리로 내장을 다 빼요. 그리고 방부제를 넣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소금물에다가 담궈놔요. 썩지 않게.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말려요. 이것이 약 40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일이 나오잖아요. 왜 40일을 믿으라 씨는 왜 40일을 걸렸냐고 하면 요나한테 니노의 성 가가지고 40일을 외쳐라 그래서 40일이고 왜 70일 장례를 지난 국장을 지내느냐면 누굽니까? 에스더의 외삼촌 모르두개를 죽이려고 계획 세운 기간이 70일이래요. 진짜로 국장을 얼마나 모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옆에서 있어야 되니까 요셉이 바로와 왕의 재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바로 왕의 재가를 받았는데 바로는 원어질 안 했어요. 탐탁까지 안 했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라. 모든 다 인장반지는 주었어도 이게 뭐죠? 기도거리. 여러분 기도거리는 스키나빗입니다. 우르빗입니다. 스키나와 우르는 하나님 앞에 항명하지 않아요. 교회 앞에 반항하지 않아요. 지도자 앞에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런 지도자 만나는 거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비유 받쳐주면 잘 포장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처방은 영적인 수술입니다. 그거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바로의 왕의 부인 미용사를 알아요. 잘 알아요. 누구에게나 전도의 대상이니까 친절하죠. 여러분 비천한 사람일수록 은혜를 받으면 생명을 걸어요. 저와 여러분은 비천하면서도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저도 어디서 오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용사를 보냈습니다. 왕비에게 그러니까 미용사하고 왕비하고는 밀착 관계잖아요. 그렇죠? 예쁘게 꾸며줘야 되니까. 그랬는데 허가를 안 해요. 그래도. 그래서 요셉이 직접 올라갑니다. 뭐라고 올라가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유언으로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꼭 가나안 땅에 모셔야만 합니다. 전하. 그리워할 때까지 고개 안 들어.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전하. 고개를 들으시오. 단 한 가지 약속이 있어. 요셉의 종리는 70개국 언어를 능통했지만 내가 왕에 취임할 때 히브리어를 못하는데 잘한다고 거짓말하고 왕에 취입을 했어. 그래서 이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고관대작들이 나를 끌어낼 것이오. 약속 한 가지 해주소. 어떤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내가 히브리어를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마시오. 이게 뭐예요? 히브리어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자체 처방하는 것이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어를 못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건너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죠? 간섭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바르는 간섭받다거든. 간섭받다는 라틴어 뭐라고 했죠? 일심과 이심을 면제해주다. 이게 뭐죠? 과거 삶을 청산해주는 거예요. 환상의 과거에 뽕나무에 앉아가지고 걸렸어요, 지금요. 옷이. 뽕나무는 우는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삭개오가 우는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울고 계세요. 너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것을 약속을 하고 국장으로 치르는 것으로. 그렇죠? 여러분, 시신처리도 단순하질 않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는 왜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성 회복이 응답인데 에? 관계에 불불리 전치라 일을 못하고 관계가 장부에 목록을 올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직접 요셉에게 그래요. 내가 네 아버지 장사를 지낼 때 능력이 없어서 벌레가 생기게 할 수가 있겠느냐? 썩지 못하게 그거 한 가지 못한다고 너는 믿느냐? 그래서 요셉을 동기간 중에 최고 빨리 110세에 데려갔다고 미드라시 나옵니다. 자, 이제 대충 설명을 했으니까요. 진도를 한번 간단히 나가봅니다. 굉장히 다양성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내가 진짜로 거듭나려면 속을 긁어내야 돼요. 뇌를 긁어내야 돼요. 고향이 어떻다고 뭐가 상처를 받았다고 나는 소극장이라고 나는 성향이 이거라고 나는 B형이라고 나는 A형이라고 예수님형 할렐루야 에? 넓다 광대하다 속이 좁으니까 좁은 사람 데리고도 못 가 안으로 못 들어가요 어? 속이 좁으면 의심이 참 많더라고 그래 여태까지 공동체 그 정도 했으면 같이 고난을 받았으면 홍해를 같이 건너가야 되죠. 에?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맞추고 이제 새끼나빗을 탔는데 아마 이 당시에 요셉이 새끼나빗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아버지를 꾸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하얀 세마포 입으시면 끝이에요. 에덴 농산에 가면 구름 옷 일곱 가지를 입혀준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수고하셨군요. 박목사님 이렇게 그치. 이쪽으로 입으시오. 손을 들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배웠으면 상상해보세요. 이게 그래야 돼 믿음이니까. 에? 오늘 그렇습니다. 1절 봐요. 아버지 이제서 아버지 모실 만한데 아버지 나샤크 울부짖는 거 눈물이 얼마나 뚝뚝 떨어져요 오래 알았기 때문에 시신처럼 야외졌고 힘들고 때로는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고난받은 자식이 효도합니다. 호강한 자식은 호강 쫓아갑니다. 교회에서도 고난에 동참한 성도들이 충성하고 효도합니다. 끈트덤은 도망가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믿음은 내 체력과 제 한계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넘으려고 뭘 시키면 또 힘들대. 아주 힘들어. 내가 힘들어 죽었어. 내가 이렇게 울잖아요.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 81억 명의 인구. 228개 국가의 나라. 아버지 드리오니. 계약서를 오늘 보냈사오니 기도 계약서를 보냈사오니 아버지 못 보실까 해도 도장을 15번 찍어서 보냈습니다 아버지 인간 박건수 인감 도장과 교회 직인과 교회 직인 목사 도장과 교회 관인 목사 도장을 큰애 홀리랜드와 작은애 홀리랜드와 전 우주적인 홀리랜드를 영적인 이스라엘 국가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바꿔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제가 무조건 섬기겠사오니 변화를 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섬기는데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이 버린 줄 알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한계의 극복은 믿음입니다.
이제는 못 참아. 너 믿음 없어. 여러분, 그냥 세상은 관계성으로 맞춰 사는 거예요. 그 말이 들으면, 아, 화가 많이 났구나. 그래. 내 영이 손상되지 않도록 내가 믿음의 방벽을 채워나가는 게 관계성이에요. 그죠? 자, 요셉이 구풀려서 여러분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혹시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연월일 씨가 유브라데 강에서 가족 어떤 분들이 비참하게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울겠습니까? 넋을 놓습니다. 그죠? 그겁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 맞추고 더러워서 입을 못 맞춘다고 할 텐데 입에서는 냄새나고 힘들겠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내 침이 향기가 되어지고 방부제가 되어지고 내 언어가 창조력이 있어요. 아버지 먼저 가십시오. 제가 동기관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시신을 가지고 요단강을 넘어서 갔을 때 동기관들이 버려졌던 그 구덩이까지 가요. 그래 달달달달달달달 떨어요. 죽일 것 같아 갖고. 그렇죠? 시므온은 큰 바위를 집어 던졌으니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여러분, 저방 내려지면 화가 극도로 나고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것이 시므온이던 바위예요. 그 바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독사, 살모사, 그 곤충, 뱀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은 그 구덩이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고난 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완성체예요. 환상에 세멘으로 재벽을 하는 거야.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와이플루 요세프 알 베네 아비우, 그죠?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구푸려, 그죠? 왜 그래요?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자세히. 아, 우리 아버지가 저런 행동을 보니까 영적으로 깊이 병이 드셨구나. 하나님의 한 걸음이면 단번에 천국을 가는데 왜 이게 종종거리면서 돈만 모으려고 할까? 우리의 삶이 돈이 목적일 때 마귀는 와서 향찬란한 이유와 핑계와 계획을 세워줘요. 인간의 계획은 무지개입니다. 잡으려고 하면 더 도망가 버렸습니다. 더 잡으려고 하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쵸? 아,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요셉 알 비네 베네 아비우. 요셉은 뭐예요? 고유명사.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 낳고 납달리 닮은 요셉 하나 낳고. 아, 야곱을 보면 참 불쌍하고 부인들을 보면 너무 참담하게 불쌍한 거예요. 응? 둘이 살아도 싫다고 하는데 넷이 살아버렸으니. 요 놈 편을 들어주나 저 놈 편을 들어주나 요 놈을 많이 기대주나 저 놈을 많이 기대주나. 하나님이 더해 줄 것이다. 그런데 한 명 더 낳게 했어. 그치? 믿음의 분량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치? 고난으로 찢어서 내가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치? 고난은 하나님의 극약 처방 선물입니다. 응답입니다. 마귀는 고난을 무서워하라고 이렇게 설정해놓고 갔습니다. 알 전치사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져가다, 신에게 가져가다, 치료받다, 치료하다, 그치? 영광을 드리다, 이런 뜻이. 알 전치사는 3단계에 절했어요. 베네 아비우, 그치? 베네는 뭐예요? 얼굴입니다. 얼굴. 아비우는 아버지입니다.
베네는 바님이라는 원형입니다. 얼굴은 바나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고전 힙이라고 하면 기대하다.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돌다. 그러니까 돌으면 얼굴부터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전 히브리어로 바님을 보면 마음과 감정이 나타났다. 얼굴은 마음과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가? 피골이 상접해서 지금 죽을 시간인가? 연월일시를 깨끗하게 지우는 게 회개거든요. 태골태골 굴르면서. 회개하는데요? 이건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행동을 해? 응? 저가 아버지한테 한 그 감정을, 아버지 느낌의 감정을 저에게 주소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되게 힘든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행동이, 그죠? 거치려는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님자 붙이면 뭡니까? 속에서는 무시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마귀님이라고 그래요. 그죠? 뱃네, 그죠? 마음과 감정이 나타났다. 마음이 없이 아멘하고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뭘 하겠습니까? 저도 안 믿어요, 이제. 속아도 한 10년 속으니까 이제는 기술자 됐어요. 그죠? 마음과 감정이 나타났다. 면전, 그죠? 그래서 사람 미래, 전도도 9장 1절 보면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사람으로도 번역됐습니다. 목적으로도 번역됐습니다. 예물로도 번역됐습니다. 시편 54장 12절에는 내가 예물입니다. 81명의 구원에 제가 예물입니다. 228개 국가에 제가 의회를 설득하는 제가 예물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천국 가요. 그렇죠? 아이들이 죽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옥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까닭, 이사야 10장 27절. 얼굴에 보면 까닭이 나와. 벌써. 싸우자는 거구나. 도망가자. 도망가는 게 뭐예요? 예민한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밥 먹었지? 응. 쉽네요. 그러니까 야일. 고통으로 빙글빙글 돌다 하는 게 쉽네라고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어진 여인인데는 지압의 면류가 아니에요. 그게 야일이에요. 현숙한 여인도 야일이에요. 악한 여인은 지압의 뼈가 상한다고 그랬어요. 지압의 면류관이 뭐예요? 교회 사역자로 세워요. 빈둥빈둥은 거지로 만든대요. 교회에 와서는 손님으로 와서 재판만 하고 가요. 재판장은 저라니까요. 그죠? 율법으로 양과 율법으로 기업과 율법으로 모든 세상 것을 나누어 주던데 보이매니. 에? 그럼 처방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속에 들어가야 달콤하지. 그죠? 그래서 사람으로 그 다음에 감당하다. 시편 147장 17절. 거느리다. 여러분 얼굴 보면 감당할 사람이 있고 안 감당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50절만 하고 마치면 아버지의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 맞추고. 그죠? 자, 아버지의 얼굴에 구부려 입 맞추고. 그죠? 오늘 보면 구부려, 그죠? 와이플로 이거 뭐죠?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응?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죠. 방지원 권사처럼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응답과 처방을 쳤는데 안 와요. 뭐죠? 반응의 속도.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화나셨습니까? 세상의 이 일반 의사 선생님 말씀보다도 주의 종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혈당 제가 고세요. 꼭 제가 갖고 가. 혈압 제가 고세요. 꼭 제가 갖고 가. 와이풀, 그죠? 구부려.
개성용법 접속사우와 동사가령 미완료 남성 삼신간수. 우리는 평생 구부려야 돼요. 그치? 평생. 왜냐면 나팔입니다. 부는 나팔이 아니라 히브리어 나팔입니다. 나팔. 원형 미완료 부정사 인칭어미 활용. 고전 히브리어가 뭡니까? 실패하다 무너지다. 구부리는 게 뭐죠? 비록 실패하더라도 무너지더라도 이게 뭐죠? 눈물을 흘리면서 요셉의 영혼이 무너졌다. 아버지 입에 무너졌다. 아버지의 초췌한 모습 보고 내 마음이 무너졌다. 어떻게 효도할까? 나는 아버지보다 오래 사는데 아버지 날짜는 언제 정해놓지 못하고 약이 하나님 되어져서 꼬박꼬박 삼시세끼 먹는다. 아버지 앞에 다니엘 기도는 못하고 다니엘 기도리 안 되신 분들은 식기도라도 하세요. 식사 기도할 때마다 금비들기 하나씩 준다고 그러잖아. 오 아버지시여 어디에 지금 금비들기가 있나이까 좀 팍 날려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72시간 안에 기도를 안 했으면 해야 응답이 올라가요. 그래서 간구하다, 떨어지다, 추락하다. 팍 지금 무너진 거예요. 울며 입 맞추고, 그죠? 울며 입 맞추고. 와예베크 울며, 그죠? 개성용법 접사와 동사가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숨을 몰아 쉬다가 이제 쉐키나 빛을 영접하고 그 불이 입을 맞추면서 확 영혼을 데려간 거예요. 육신이 남았는데 생각해봐도 돌아가신 분이지만 콧속으로 칼고리를 넣어가지고 박관순 목사 이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 세상적인 장례식은 복잡해요. 우리는 영광이에요. 아 고난이 끝나셨구나. 육체를 벗으셨구나. 이제 월로를 타러 다니시겠구나. 여러분 죽어서 가는 영혼이 하나님 방 7층 전 아버지 방 바로 옆방이래요. 거기서 영혼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지? 그죠? 어이구 할머니 알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제발 잘 들었잖아요, 할머니. 원래 그죠? 개성용법 접사우와 온다는 게 동사 가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남성 3인칭 단수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제가 볼 때는 이렇게 30대 중후반 넘어가지고 이렇게 완벽할까? 밥 줘! 맨 어리광만 부릴 건데. 아, 이 많은 인구, 북 애굽, 남 애굽을 다 통치한 요셉. 그치? 그래서 여러분 저는 228개국과 영으로 통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독거리는 찾는 대로 주세요. 천사가 적었다. 네가 제일 먼저 그런 기도했다고. 방송 들으면 너도 나도 다 할 것이다. 교만한 자는 웃기고 자빠졌네 이럴 거다. 웃기고 자빠졌으면 나는 안 일켜 세워줘요. 하나님이 웃기고 자빠졌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죠? 원형은 박합니다. 동사니까 아버지 죽음입니다. 칼력이니까 스스로 막 오장육부 사지백치가 막 떨려요.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완전히 슬퍼하다. 신음소리를 내다. 완전히 슬퍼하다. 신음소리를 내다. 몹시 슬퍼하는 큰 소리의 깊은 감정. 몹시 슬퍼하는 큰 소리의 깊은 감정. 몹시 슬퍼 눈물을 흘리다. 막 떼굴떼굴 둥글다가. 눈물만 흘리다가 그 울면은 뭘로 번역되느냐?
통곡하다, 흐느끼다, 애곡하다, 곡하다, 슬퍼하다. 본래 박하라는 것은 바다 박하는 뽕나무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여지까지 울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울음소리를 듣고 누굽니까? 여리고 세리장이 삭개오는 여리고 입구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 네가 내가 울고 있는 것을 너도 알고 있구나. 내려오느라 너희 집으로 들어가자. 너희 집이 구원을 임하리라. 오늘 구원이 임하리라. 그러시잖아요. 여리고 세무장이었잖아요. 에? 누가 보면 19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내려와라. 이거 19장 5절에 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19장 8절에 보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구를 사기치고 도둑질했으면 4배로 물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한꺼번에 회개를 했다. 물질 가지고 쩨쩨하면 회개를 못해요. 쩨쩨하니까 고난만 앞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울며 또 뭐가 남았죠? 입맞추고 와이샤크, 그죠? 알리 알라 이우 와이샤크. 알라 이우는 번역이 안 됐어요. 그 위에서 입을 맞추고. 전치사 3단계 전치사입니다. 위의 전치사. 뭐 영광을 받다라는 위의 전치사예요. 그죠? 와이샤크. 입 맞추고 개정용 복접사와 동사 가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여기는 왜 요셉을 포커스로 기록했을까요? 요셉이 주인공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도 주인공만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줘요. 말씀 듣고 내가 흐느껴요. 아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버지, 제가 기도하지. 아버지, 제가 우선을 해서 생명이 단축된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암 걸려서 10년 살면 좋다고 하지만 9년째부터 또 걱정해요. 50년 살면 49년째 걱정. 영원한 걱정이 없는 아버지 그늘 천국. 그치?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우루와 새끼나 빛을 보호하고 지키면서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겠습니다. 개성용 법석사우와 동사 가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원형은 나샤크. 여명, 새벽, 묵다. 이런 것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런 어근에서 유래가 돼서 정돈하다, 조절하다, 스스로 무장하다, 입 맞추는 것이요. 그래서 고전 히브리어 가보면 함께 동여매다, 차려입다, 날개에 접촉, 활 쏘는 사람, 무장하다, 정직한 대답, 적당한 말의 대답, 다루다, 갖추다, 장비하다. 이런 어근에서 해야 되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묵다 조절하다, 스스로 무장하다. 이게 입이에요. 입이 초사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왜 뚫렸어요? 옛뱀의 입에 조절되어져서 하와의 입이 옛뱀의 입하고 맞춰진 거예요. 어떻게든지 아세요? 믿으라시 보면 별짓을 다해서 막 이렇게 많이 따놔요.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나처럼 껍질을 먹어봐. 껍질은 괜찮아. 하나님이 껍질 같은 건 괜찮다고 그럴 거야. 에? 사소한 죄가 큰 죄가 되어집니다. 교회 비방, 지도자 비방,
신은 아니지만 율법을 나눠주는 자잖아요. 그렇죠? 사실 존경심이 없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이렇게 하면 뭐 방언하냐? 눈 돌리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종하다. 이건 뭐냐면요. 입 맞추는 거는 항복하기 위해서 패전왕이 승리한 왕에게 가서 무릎 꿇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복종이라 소리예요. 그건 뭐예요? 마지막 인사면서 회개입니다, 요셉이. 그죠? 아버지, 편안하게 가소서. 어머니 없이 어떻게 그리 사셨습니까, 아버지? 저도 어머니 없이 산 시간이 수십 년인데, 우리 아빠를 따뜻하게 태워줬던 우리 엄마, 아버지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은 회개의 액기스고 응답의 액기스입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아인 안내받다 원천 근원이기 때문 것이죠. 오늘도 이 예배가 유월절 예배가 되어져서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저주와 세계 228개 국가에 있는 모든 저주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이 유월절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